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네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시기별로 요구되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교육서인데요. 그런데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 소식 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교과서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 학생들이 받는 교과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입니다. 흰 종이에 점자만 새겨진 점자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자 교과서에는 일반 글자인 묵자가 적혀 있지 않아 주변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마저도 제시간에 보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통합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점자 교과서에는 점자만 있고 전혀 묵자 일반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도와주시는 실무사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이 전혀 아이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 아동들은 3월에 일괄 지급받는 교과서를 저희 아이는 5월까지 분권으로 계속 늦게 받아야만 했고. 이런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연 전시가 지난 20일까지 서울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존 교과서에 점자를 더해 전묵자 교과서로 만들어낸 부모들의 노력과 함께 이를 토대로 제작된 샘플들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촉각 자료를 활용한 교재는 시각장애인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제작됐고 전묵자 혼용 교재는 시각장애인을 지도하는 비시각장애인들도 교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모든 아이들이라는 입장에서 함께 찾아가고 살펴보면서 요구를 확인하고 그걸 반영한 교구나 교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화책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즐겁고 다양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교과서 전시 외에도 음료 맞추기, 그림 그리기, 보행 체험 등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직접 느껴보는 체험 공간들이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